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8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15 특사 단행을 했습니다. 자,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계속 관심이었고, 특히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주범, 사실 주범은 문재인이죠. 몸통이죠. 문재인을 위해서 조작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구속된 사람은 김경수였는데, 김경수가 복권이 됐습니다. 사면은 그전에 됐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좀 뜻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현장 정치가 여의도 정치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뿐이 아니고 요즘은 서초동 검찰 법조타운에서도 정치가 막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또 여의도 법원 내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당한 일. 나 조퇴할래. 자, 조퇴할래. 재판 받다가. 왜? 아, 나 오늘 저 TV 녹화했어요. 나 조퇴할 거야. 누가? 이재명. 조퇴왕이죠, 조퇴왕. 재판하다가 조퇴 줄고 하죠. 자, 일반 국민이 조퇴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놔둘까요? 그냥 조퇴하게 할까요? 재판 받다가. 그리고 일반 국민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판사한테 찍히면은 큰일 나니까. 판사한테 찍히면은 형량 더 세게 때릴 것 같아서 못하죠. 자, 근데 이재명은 계속 합니다. 왜? 판사가 만만하니까. 판사가 들어주니까.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정말 뭐가 문제인지, 정말 우리나라 재판, 판사들 왜 그런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를 또 다시 한번 계속 짚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완전히 위축돼서 개딸들의 좌표가 찍힐까봐, 개딸들에게 너무 위축돼서 재판 제대로 못하고 폭탄 돌리기 막 하는데, 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편하자고 이 법과 정의를 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잠시 후에 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일부에서는 지면 심층 분석,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찾아서 읽어드리는 파헤쳐보는, 자, 그 분석, 지면 분석을 하고, 2부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현장 정치의 속살을 또 파헤쳐보는, 자,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오늘 시청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 검찰을 우롱을 하다가 이제 법원까지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농락. 이재명의 법원 농락이 아마 재판 거래 의혹도 있었죠. 재판 거래, 근순일. 아예 그냥 법원을 통째로 농락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혜경 마찬가지입니다. 김혜경은 원래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김혜경에 대해서. 자, 이재명, 김혜경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고 재판받고 수사받는데 아직 1심 판결 나온 건 없죠. 구형은 김혜경이 먼저 하나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 원. 그게 원래 오늘 1심 판결 나오는 날인데 이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1심 판결 날짜 잡아놓고 연기가 되는 거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뭐 결정적으로 이 검찰이나
아니면은 변호인 쪽에서 아 우리 이거 뒤늦게 발견했어요 재판부에 뒤늦게 발견해서 이거 좀 이, 검토를 해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판사가 원래 이제 결심을 해놓고도 선고하기 전에 아 그거 뭔가 봅시다 해서 아 그래 요거 조금 더 재판을 해볼 필요가 있네 하면은 변론을 속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재판을 연기를 시키는 그 능력 대단하죠 1심 판결을 아직도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 목이. 그래서 오늘 그 시청 포인트 첫 번째는 이재명 부부의 검찰과 법원 우롱 진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김경수 복권 문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김경수의 복권되고 나서 무슨 마치 어떤 큰 정치적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는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찻잔 속의 태풍. 다만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있죠. 이재명이 구속되고 그리고 이 피선거권 박탈되고 나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때는 혹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찻잔 속 태풍이다. 자, 그 말씀도 오늘 시청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제 낮에 오후 2시에 현장 증치에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이 민주당 이재명이 재판 거래를 했었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제 재판 거래를 이어서 수사 거래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도 오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 붙인 오늘 큰 주제가 배째라 이재명 노림수는 이거죠. 재판을 조퇴하고 검찰 소환을 묵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아사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부터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팩트만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우선 아사투데이 기사입니다. 윤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단행 김경수 조윤선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을 단행을 했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심사위원회 사면복권 심사위원회에서 추린 내용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죠. 그래서 사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단행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복권 단행이 된 숫자가 많은데 사면과 복권 일단 정치인을 보면은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에 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김경수 왜 김경수에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은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오늘 사면 복권되고 이 그 특별 감형 뭐 특별 감면 조치 여기 다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치 안 하죠. 정치를 할 사람, 특히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깜이 아닌데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막 키우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이재명 외에 없기 때문에 또 친문 이라고 하니까는 친문이라고 하니까 마치 뭐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는 김경수를 띄우는데 어쨌든 김경수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계속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호안무치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도 전해드리죠. 그래서 김경수의 이 복권 사면은 그때 됐죠. 사면은 작년에 됐고 이제 복권을 시켰는데 거기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기사.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정봉주가 화제갑니다. 최고위원 후보.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정봉주 논란 발언에 친명대 비명 격돌. 갑자기 친명대 비명이 격돌했습니다. 정봉주 발언에. 밀실 정치 척결해야. 자, 죄송합니다. 정봉주가 아니고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오늘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내부를 흔드는 밀정 정치를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밀정 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괜히 또 자기들 내부 싸움을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천공 갑자기 또 천공까지 끌어들입니다. 천공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밀실 정권, 밀실 정치와의 싸움에 당력을 집중할 때다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뭐 비판을 했지만 실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연일 친명계의 맹공을 퍼붓는 당내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중에서 당 대표로 나선 김도관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봉주 이 두 명을 겨냥을 한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봉주가 대형 사고를 쳤죠. 자기들 안에서는 이거 대형 사고입니다. 자, 이 내용이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 지금 보도 내용들입니다. 정봉주가 일종의 뒷담화, 이재명을 뒷담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다른 최고위원 저 김민석처럼 1등을 놓고 다투고 있죠. 뭐 그 김민석을 비롯해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막 정봉주를 맹공격을 하는 이것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 안고 있는 한계를 저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싸움이 시작됐나 하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최고위원 경선을 시작을 할 때 지금 순회 경선이라고 하고 있죠. 정봉주가 최고위원 중에서 1등을 달렸습니다. 1등을 달렸는데 정봉주는 성격이 좌충우돌하죠. 나중에 최고위원 진짜 수석 최고위원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이재명 1기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였죠. 정청래는 완전히 이재명에 대한 충성 모든 것을 이재명 충성을 바치는 그런 스타일로 수석 최고위원을 했죠. 그런데 정봉주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걸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봉주가 최고위원 중에서 1등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은 나한테 덤빌 게 분명해. 자, 그래서, 근데 처음에 초반에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재명이 김민석한테 힘을 쓸어줍니다.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그 유튜브 찍으면서, 아,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우리 김민석 후보는. 그러면서 자들끼리 깔깔거립니다. 이제 그 개딸들 보라는 이야기죠. 개딸들이 김민석 좀 찍으라는 이야기죠. 정봉주 찍지 말고. 그러면서, 아, 김민석은 나의 최고 참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띄웁니다. 그러니 진짜 김민석이 1등으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지역순회 경선을 하다가. 자, 정봉주 그 성격에 열받겠죠.
엄청나게 열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경선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에게 JTBC 기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험담을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험담. 정봉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재명 저 사람은 대통령 안 돼. 대통령 되면 안 돼. 저 사람은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는 김민석을 키우고 아 저렇게 제왕적인 저렇게 독단적인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없어. 대통령 안 될 거야. 이렇게 막 뒷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까지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독단적이다. 그런데 그게 언론 기자한테 한 이야기가 찌라시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박원석이라고 정의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죠.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는 박원석이 정봉주하고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정봉주한테 박원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그렇게 찌라시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정봉주가 왜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그 만약에 내가 지금 본인이 굉장히 열받아 있다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재명이 자기를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5등 안에만 들면 최고위원인데 내가 최고위원 되면 두고 봐 어떻게 하는지 완전 이제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지도부를 그 이야기를 박원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대로 해버립니다. 라디오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니 개딸들이 다 알게 됐죠. 이 정봉주가 어버이 같은 이재명을 뒷담화를 쳤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공격을 하니까 정봉주가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이재명을 뒷담화를 해놓고는 이재명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무슨 이재명 파리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당 내부의 암덩어리 같은 사람들이다 명파리 이재명 파리를 잘라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은 이재명을 뒷담화를 해놓고는 이게 이제 막 역풍이 보니까는 해명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파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하니까는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막 얼굴 붉히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다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재명을 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왜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 단속 못하느냐.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은 못하고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버이 같은 이재명에 대해서 뒷담화는 해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 없는 비판을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1등은커녕 5등 밖으로 밀려나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 발언에 대해서 또 김민석이 조금 전에 한마디 하는 자 그런 내용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별 큰 이야기 아닙니다. 본인들끼리 그냥 최고위원 자리 하나 놓고 다툼을 하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그 모습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아시아투데이 소개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탄핵 청문회 D-1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 당사자 정인 출석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안 나가 이거죠. 자 기사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 되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제3자인 정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출석을 예고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탄핵 소추 대상자인 본인이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당사자인 소추 대상자가 진술을 강제받게 되는데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다.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 이재명을 수사했던 그리고 또 수사하고 있는 또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 3명 누구냐?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이 3명의 검사하고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지금 말씀드린 김영철 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를 했죠. 그런데 탄핵 발의에 그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 4명의 이 검사들을 법사위 청문회를 또 열어서 거기 한 명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4명도 한꺼번에 부르면은 오히려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쫄 수가 있죠. 이 기라성 같은 특수통 검사 4명을 한꺼번에 불러놓으면은 아마 제압당할 겁니다. 과거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판판이 제압당했죠. 그런데 한동훈 못지않은 4명의 특수통 검사. 자, 강백신, 엄희준, 박창룡, 김영철 한꺼번에 불러놓으면은 오히려 제압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나오라고 한 겁니다. 한 명씩. 자, 이제 법사위, 이 민주당 한 10명 가까이 되죠. 자, 10대1로 붙자. 이거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논리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정인 출석 안 해. 만약에 이 정인 출석을 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뭐 강백신, 엄희준 이런 특수통 검사들이 딱딱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막 하겠죠. 나중에 뭐 그 탄핵을 하겠다고 한 거는 다 엉뚱한 이유들을 갖다 댄 겁니다. 실제로는 이재명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발의를 한 건데 그럼 거기서 청문회 서타가 나올 수도 있었죠. 강백신이든 엄희준이든 뭐 박창룡이든 김영철이든 당당하게 되면 그런데 결국은 정인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새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문제들 현직 검사들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발의를 하고 그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민변소속 좌파 변호사가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새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 부분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앞으로 됩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이 지면 소개 기사 소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오늘의 시청 포인트로 제가 소개해드린 이슈 집중해봅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이슈는 그 전에 어제 제가 해드리려고 했다가 말씀만 드리고 못해드렸던 그 이슈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재판 거래에 이어서 수사 거래. 자, 이 주제를 어제 말씀드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순일이 지금 금순일을 통해서 이재명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유혹을 받고 있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검사 사칭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부인을 했던 거 그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이재명의 모든 것이 날아갈 뻔했는데 금순일 김만배를 통해서 근순일 대법관과 재판 거래를 했다. 그 무죄 취지로 한송 파기환송 시켜주는 대신 김만배가 고문료 1억 5천 주고 50억 클럽 가입시키고 플러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 약속하고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근데 재판 거래 의혹도 앞으로 그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사거래. 이게 뭐냐 하면은, 이성윤이라고 있죠. 저 민주당 소속
이고 서울 이 중앙지검장을 지냈죠. 저 국회의원 배지 달았죠. 그리고 박은정 조국당의 비례 1번으로 들어간 박은정도 검사 출신이죠. 이 두 사람이 최근에 공수처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이 이성윤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정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 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공수처의 수건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검사 출신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검사들을 정원 다 늘려주겠다. 수사관도 다 늘려주겠다. 조직을 막 확대해 주겠다. 심지어 검사 임기를 연장을 해 주겠다. 공수처에서 보면은 아주 갑자기 뭐가 막 복도인가서 걸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수사 범위도 확대해 주겠다. 이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자, 공수처로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왜 수사 거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두 사람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피의자로 두 사람이 소환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왜? 박은정은 대검의 그때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죠. 그리고 이성윤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 막 탄압을 하고 징계를 막 하려고 했죠. 그때 찍어내게 감찰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사람이 서로 막 정보를 교환하고 하면서 찍어내게 감찰을 했다. 그래서 고발이 공수처에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일 때 찍어내기 감찰을 한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받는 두 사람이 공수처를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직 그 좌파 성향의 이 검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가뜩이나 이 이성윤, 그 박은정 두 사람에 대해서 1년 이상 피의자로 소환을 조사를 해놓고 1년 이상 처분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공수처를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해준다. 이게 바로 이해충돌이고 수사 거래가 되는 거죠. 공수처 수사를 거래하는 거. 공수처 권한을 막 늘려주고 사람도 늘려주고 임기도 늘려주고 그 대신 공수처가 수사 미적미적되고 나중에 이제 뭐 안 할 그 어떻게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수사 거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이재명 당, 하나는 조국 당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범법 혐의를 가지고도 국회의원이 지금 됐습니다. 박은정은 조국 당의 1번이죠. 그 남편 얼마 전에 뭐 또 그 증간 예우 뭐 20억대 증간 예우 이것도 논란이 됐던 사람이고. 그러니 이게 수사거래도 이 수사거래를 하면서 입법권을 사유화한 거죠. 자기 수사하는 거, 그 공수처를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라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을 사유화한 겁니다. 이재명, 조국 다 입법권을 사유화하고 있죠. 이재명은 자기 방탄을 위해서 7개 탄핵, 9개 특검법 막 무차별로 남용을 하고 조국은 자기 분풀이 한다고 한동훈 특검법 뭐 이런 걸 막 만들고 완전 입법권 사유화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총선 민심, 총선 민심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총선 민심이 이렇게 하라고 이 사람들을 찍어줬습니까? 아니, 자기 수사하는 그 공수처에 좋은 선물 주는 그 법안 만들어서 자기 혜택 받고 이재명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무슨 뭐 특검, 탄핵 왜 하나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국 12명이나 찍어준 이유가 자기 딸 조민 복수하느라고 한동훈 딸 수사하는 그런 법안 내라고 찍어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사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제 2시에 송권의 현장 정치에서 전해드린다고 예고를 했다가 시간 조정을 잘못해서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못 전해드려서 우선 이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째라 이재명 제가 썸네일 타이틀로 달았는데 배째랍니다 정말. 조금 전에 이 본인 방탄을 위해서 입법권을 사유화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배째라. 자,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법원을 또 검찰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건지 오늘 재판이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이죠. 원래 이 여름에 휴정기가 있죠. 재판을 한 2주 안 합니다. 판사들도 휴가 가야 되고 또 법원의 직원들도 좀 쉬어야 되고 여름에 그 한 2주 안 합니다. 이재명도 2주 동안 재판 없었죠. 2주 동안이 아니고 그 전에 끝까지 휴정되기 전까지 하면은 그 오늘 21일 만에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이름을 잘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 33부에서 지금 오늘 재판은 뭐냐면은 전부 4개 재판이죠. 그중 김동현 부장판사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오늘 한 겁니다. 오전에 한 거. 뭐냐면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죠. 거기다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여기까지 다 하나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서 지금 재판 질질 끌고 있죠.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걸 오늘 재판을 했고 하나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정교사를 합니다. 위정교사는 결심을 그러니까 재판 다 끝내고 9월에 결심 구형 때리고 10월에 1심 때리려고 준비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위정교사가 아니고 대장동 재판인데 대장동 재판은 오전에 하고 나서 오후에 이재명 나 조퇴할래 조퇴 아 오후 재판은 못 받겠어 세상에 재판 조퇴 저게 일반 국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 전에도 뻑하면은 글핏하면은 무슨 뭐 국회 가야 된다고 조퇴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국회도 안 가고 지난번 총선 앞두고도 계속 안 나가고 김동현 부장판사가 안 나와도 다 봐주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거의 짜고 치는 격이죠. 또 안 나오면은 강제 구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나가주고 단식한다고 장기간 빠지고 그리고 오늘 21일 만에 본인이 재판을 받는데 조퇴해버렸습니다. 조퇴한 이유가 뭐냐? 지금 대표 경선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MBC 경선 후보 토론회 있다. MBC 자파 방송에서 나 거기 녹화하러 가야 돼. 그런데 그 녹화 시간이 8시입니다. 저녁 8시. 아직도 안 해요. 근데 오전 재판하고 오후에 빠졌습니다. 아, 8시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아, 오후 2시에 국회 뭐 상임위 있어. 또 둘러대고.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재명이 그만큼 법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본인이 하기야 대법관도 김만배 통해서 재판 거래해가지고 무죄로 내려주는데 법원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런 일을 자기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재판하던 선거법 재판하던 강규태 재판 끌다가 도저히 못 끄니까는 사표 내고 나가버렸죠. 이제 자유다! 이러면서.
그러니 이재명에게 법원은 참 우스운 거죠. 본인도 변호사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왜 김동연 부장판사를 눈여겨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재명이 이제 10월에 1심이 두 개가 나오죠. 9월에 구형이 나오고 1심 두 개가 나오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법위기 지금 2, 3년 동안 막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아마 속이 터지실 텐데 맨날 사법위기 하는데 잡아가지고 그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실제로 1심 판결이 딱 수치로 놓으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두 가지죠. 하나는 위정교사 김동연이 하는 거, 하나는 선거법인데 자 김동연 부장판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재명의 편의를 봐주는 재판을 해왔죠.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21일 만에 재판정에 나온 이재명을 조퇴를 시켜준 판사입니다. 오늘 검찰이 반발을 했습니다. 기소 그 공소 유죄를 위해서 나왔던 검찰은 아니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정치 일정을 이유로 여러 번 그렇게 불출석하는데 이걸 계속 봐주느냐. 그런데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아 그러면은 이거 뭐 그 기일에서 빼고 기일 외로 기일 외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또 어디서 또 법 조문을 가지고 또 꼼수를 쓰는 거죠.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반발을 해도.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유정교사 9월 말에 구형 나오고 10월 말쯤에 1심이 나오는데 유정교사 판결 제대로 내릴까? 1심 선고. 지금 법조인들은 누가 봐도 유정교사가 이재명의 첫 목덜미를 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왜냐하면은 위정을 시킨 그게 너무 엄중하고 이 또 위정을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거래까지 해서 경기도지사직도 유지하고 총선 대선에도 계속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위정을 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법정 구속도 된다. 지금 유정 교사의 법정 구속 확률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그 음악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거짓말을 시킨 거니까 법원의 권위도 무시하는 거고 재판 사법방해죠. 사법방해. 미국에는 사법방해 하면 5년 이상 아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1심 판결을 내려야 할 법정 구속 1심에서 법정 구속도 시킬 수 있는 위정교사 법정 구속 확률이 40%라고 하니까 그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상한 이재명을 봐주는 듯이 오늘 재판에서 조퇴를 시켰죠. 엄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수록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다 바뀌고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대법관들도 막 바뀌고 또 신속재판 그 이 기조에서 계속 법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조퇴를 시켜줬다. 그래서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이 이 같이 이제 그것보다 먼저 위정교사보다 먼저 판결이 내려질 것이 지금 9월 6일에 구형이 예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과연 제대로 판결을 내리겠는가 약간의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직선거법은 이 규정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만 넣으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넣으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죠. 이재명 모든 게 날아가고 민주당 434억 원 토해내야 되고 하는 게 위정교산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은 특히 10월 달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하면은 원래 633이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인데 1심 6개월에 2년 동안 끈 거죠. 그럼 2심 3심을 빨리 진행을 하면은 내년 봄이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되고 이재명은 다 날아갑니다. 민주당도 434원 터여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벌금 100만 원이 아니고 한 80만 원, 90만 원 해서 면제부를 줄 수도 있다. 보통 선거사범들에 대해서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간혹 벌금 100만 원을 하면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데 일반 국회의원들 그건 좀 가혹하니까 한 80만 원으로 때려주자. 이게 가끔 가다가 나오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상습범이죠. 경기도지사 때도 그때 재판 거래한 것도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 지금 재판 받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 상습범이죠. 그런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거짓말도 했죠. 백현동 3단계, 4단계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에 의해서였다. 국가기관까지 꺼내들여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벌금 90만 원. 왜 그러냐면 제가 김동연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부장판사 유정교사 선고를 할 그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재명에게 너무 우호적이다. 그런데 선거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미 도망가 버렸죠. 재판 끌다가 사표내고 나가버렸죠. 나는 자유다. 동창들 그 커뮤니티에 그렇게 올리고. 그 후임 판사가 지금 누구냐 하면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한성진.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의 그 연구 모임,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이런 데 관여를 하고 있는 판사죠.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김동연이 이 유정교사에 이상한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정말 이것도 벌금 한 80만 원 때리는 거 아니야? 물론 상고심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이심이 있기는 있지만은 자 그런 그 우려가 지금 그냥 기우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도태를 시켜주고 여전히 마치 뒤를 봐주는 것처럼 판사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합의부죠. 합의부 세 명의 판사가 합니다. 이 재판장이 있고 주심 판사가 있고 또 배석 판사가 있죠. 과거에는 이 재판장 형사 33보면 부장 판사 김동연 형사 34보면은 부장판사 이렇게 한성진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지금 또 법원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석판사들의 입김이 크다. 그래서 부장판사 혼자서 못한다. 나중에 안 되면은 유죄냐 무죄냐 먼저 세 명이니까 서로 토론하다가 두 명이 이거다 유죄다 하는 쪽이면 그냥 유죄로 간다. 그리고 형량도 세 명의 의견이 다르면은 협의를 해서 뭐 두 명이 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그 재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합의부에. 그러면 이 나머지 두 명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가 또 강하게 이거 법대로 선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우리에게 오점에 놓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장판사가 그렇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부부의 법원 농락이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부가 법원 농락을 하는 게 사실 어제 이제 2주 동안 재판이 휴정되고 나서 오늘 화요일에 김혜경의 1심 판결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이것은 법인카드, 큰 규모의 이제 법인카드, 뭐 수천만 원, 뭐 초밥 사고 소고기 사고 이 법인카드를 막 썼는데 그 중에 한 번 쓴 것이 선거,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후보와 서로 겨룰 때, 그때 김혜경이 민주당 중진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들을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에게 법인카드로 밥 산 거죠.
법상 그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아 구형에서 검찰 구형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원래 1심이 나오는 날인데 갑자기 김혜경 쪽에서 변호인 의견서라는 걸 법원에 냈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판결을 안 했습니다. 22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다시 재판을 속개한다. 22일 변론 재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간혹 저런 일이 있지만 일반 그 형사 재판에서도. 그런데 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재판 전 선고가 나오기 전날 내일 선고 안 해. 변론 재개. 무슨 이유를 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별로 담을 게 없겠죠. 그런데 석연치 않게 이게 1심이 연기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든 김혜경이든 1심이 한번 나오면은 이거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사법 얘기 하더니 진짜구나. 진짜 유죄를 받는구나. 법원에서. 구형이야. 검찰에서 하는 거지만. 유죄를 받는구나.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 상황이 오늘 시작이 되려고 했는데 또 이것이 법원이 석연찮게 이걸 받아들여서 재판이 연기가,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재판부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재명이 이번 1월 날 새로운 즉위식을 하나 합니다. 즉위식. 8월 18일 날 전당대회 해서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을 하죠. 그거 앞두고 1심 나오면은 아 분위기 안 좋아. 뭐 그런 걸 가만히 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시도를 김혜경 쪽에서 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첫 부부 중에서 첫 1심이 나오는 것이 연기가 돼버리는 자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법원의 시기가 멈춰선 것은 아니죠.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재명 10월 달에 두 개 선고 가고 이 김혜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법원을 농락을 하고 또 있습니다. 법원만 하는 거 아니고 검찰도 이 부부가 우롱을 하고 있죠. 법인카드 관련해서 수사할 거 다 했습니다.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제소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고 대검이 수원지검에 전담판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 것도 벌써 이것도 거의 뭐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제 겨우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과 김혜경을 동시에 소환 통보를 했죠. 이제 다 다른 참고인들 다 조사하고 뭐 증거 자료 다 봤으니까 이제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하든지 뭐 영장을 치든지 뭐 영장 안 칠 것 같은 분위기지만 해야 돼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날짜를 다섯 개씩 줬다고 합니다. 편리한 날짜에 검찰로 와주세요 했는데 두 사람 다 속된 말로 쌩깠다. 아예 외면을 해버렸다. 아, 이 날짜는 뭐 되고 이 날짜는 안 되고 하는 것도 없이 외면을 해버렸다. 심지어 그런 말도 나왔죠. 검찰청 없애줄 텐데 뭐. 자들 지금 검찰청 없애는 법안 발의했죠. 돈봉투 7명도 버티게 하고 있죠. 4차 소환까지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없애줄 텐데 뭐.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로 검찰을 알게라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검찰에 18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나가겠다가 아니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보자 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이 좋지 않은 그런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원 농락
검찰 길들이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법원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드리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국민 같으면은 어떻게 재판 중에 나 불릴 일 있어서 그만 그만할래요 나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하고 김혜경도 같이 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 일반 국민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판사를 자극을 할까봐 아예 말도 못 꺼내겠죠. 아, 우리 판사 노여움을 사면 안 되는데. 아, 판사 지금 재판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손 들고 아, 나 오후 재판 못 하겠어요. 하면은 괘씸죄가 걸려서 큰 코 다칠 텐데. 못하죠. 일반 국민은. 아무리 급한 사정이 정말 있어도 못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하는 것은 우습게 한다. 이것도 있지만 혹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 김동연 부장판사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은 나에게 불리한 선고를 안 할 거라는 혹시라도 있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유창훈 영장판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그런데 그중에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은 되지 않은 것이고 의혹입니다. 유창훈에 대한 의혹. 믿는 구석. 왜냐? 유창훈이 그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권순일. 이재명을 기사회생시켜준 대법관 권순일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아주 가깝다, 둘 사이가. 유창호는 권순일 라인이다. 권순일이 법원 행정처, 그리고 대법에 있을 때 유창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그 밑에서 일했다. 고등학교 선후배인데. 그래서 유창호는 권순일 라인이다. 의혹입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유창훈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혹시 이런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재판을 많이 봤는데 재판부에 대해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 조퇴 신청하고 재판에도 안 나가고 막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또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냥 뜬 소문이 아닙니다. 김만배가 8번이나 찾아가고 그 대법원 심리할 때 8번이나 찾아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그리고 그 대가로 50억 클럽 가입되고 의혹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뭔가 이재명이 법원에 대해서도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청 포인트 중에서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진행을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을 했었는데 하나는 재판거래에 이어서 수사거래 의혹도 있다. 공수처 수사받는 이성윤, 박은정. 이 공수처 수건사업인 검사정원 같은 법안을 발의를 해줬다. 이게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따라서 입법 사유화를 하고 있는 건가. 자, 이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오늘 재판 조퇴, 김혜경 오늘 1심 선고 무산. 그래서 이재명 부부의 검찰과 법원 우롱, 이게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그 제가 시청 포인트로 예고해드린 말씀은 김경수 이야기입니다. 김경수가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그렇게 예고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하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경수를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했다고 보는 게 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전 조율을 하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래서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분열을 획책하는 쪽, 특히 좌파 매체는 좌파 채널의 좌파 패널들은 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또 충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수 복권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는 내가 드릴 말씀 다 드렸다. 그리고 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맞죠? 고유 권한이라는 말은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권한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그냥 혼자서 생각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죠. 여론을 듣는 거죠. 특히 여권 안에 또 현장에서 민심을 접하는 여당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막 악법들을 쏟아내면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걸 용산에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은 김경수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민심이, 특히 국민의힘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수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부 좌파 패널들은 뭐 원세훈이나 이쪽하고 뭐 비교를 하는데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원세훈이나 다른 뭐 조윤천이나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김경수는 이것을 빌미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2017년 대선 후보 2017년 대선 때 여론 조작을 해서 대법원에서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권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2027년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0년 사이에 그 10년 전 대선에서 자기가 여론 조작 다 뭐 하고 킹크랩 돌려가지고 9천만 이상의 댓글 조작을 했는데 9천만의 이상을 그 사람이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대선에 나온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반대를 하는데 한동훈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아 그래도 필요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이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국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김경수 복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고 그 과정에서 건의는 받았지만 그 건의보다는 이게 원래 구상을 했던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그냥 복권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또 뭐 윤한 충돌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좌파의 갈라치기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좀 진전된 소식부터 말씀드리면은 김경수가 오늘 지금 뭐 외국에 나가 있는데 독일에 있다고 했던가요? 영국인가요? 어쨌든 이 외국에 있는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복권 되자마자 뭐라고 올렸냐면은 김경수가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 나의 일로 복권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릴 것이다. 사회의 보탬이 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자, SNS에 바로 올렸습니다. 자, 김경수. 사회의 보탬이 될 역할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이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 사면이 됐고, 이번에 복권이 됐죠. 작년에 사면을 시켜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뭐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인정을 하지 않았죠. 대법원 판결을. 반성도 안 하고. 그런데 복권을 시켜주니까 이번에 복권을 덥석 받아갔습니다. 받아가서 사회에 보탬이 될 역할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치하겠다는 이야기지만 제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김경수가 당분간 정치권에 진입 못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못 나가죠. 지금 하고 있죠. 이번 1월에 이재명 체제 다시 들어서죠. 그러면은 2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1년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자기가 무슨 과거에 뭐 상김처럼 나가서 당 만들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 지방선거도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진입할 통로가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무리하게 이번에 경선 나가서 대표된 것도 정치 일정이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김경수도 뭐 돌아온다, 11월 달에 돌아온다고 해도 낭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을 못 만듭니다. 그런 그 역량이 안 됩니다. 지금 가대 포장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 또 한 가지. 본인이 무슨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친문 세력을 다시 규합해야 되는데 친문 다 질이 멸렬해 있죠. 총선 때 비명행사 공천받아가지고 친문 현역들은 지금 한 27명 되는데 전부 다 대부분은 이재명에게 투항해서 공천받아서 된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밑에 의탁을 해 있거나 아니면 조국 당에 가서 이 그냥 자리 잡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친문이 이 패족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과거에 친노가 패족이 됐었는데 문재인 때문에 다시 부활을 했죠. 그런데 지금 친문이 패족이 됐는데 그 패족을 김경수가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을지 모르는데 김경수가 이재명이 사법 처리돼서 조기에 정치적으로 실각하는 경우죠. 그 경우는 워낙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너지면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을 때 혹시라도 김경수가 선택을 받아서 왜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아주 가능성은 낮지만은 제가 며칠을 말씀드렸다시피 좌파의 정권 창출 방정식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주자죠. 노무현, 문재인처럼 김경수. 그걸 노릴 수는 있지만 워낙 친문의 세력이 약해져 있고 주변 환경도 정치 환경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래서 김경수 대망론 이런 것은 꺼낼 단계가 아니다. 찻잔 속에 태풍에 가깝다. 자,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